국악 분야 명인과 명창의 등용문인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가 오늘 18일에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전국의 소리꾼들이 모여 판소리와 시조, 가야금 병창 등 모두 13개 부문에서 치열한 무대를 펼쳤는데요. 대회 백미로 불리는 판소리 부문 장원은 서진이 명창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부가 간절히 바랐던 딸 심청이 태어난 뒤 돌연 아내 곽씨 부인을 떠나보낸 심봉사. 숨진 아내를 상여에 실어보내는 심봉사의 절규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아이고 여보, 마누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망감과 애달픔을 관객들에게 전달한 소리꾼, 바로 서진이 명창입니다. 8살에 처음 소리를 시작한 이후부터 전주 대사습놀이 본선 무대는 늘 서 씨의 꿈이었습니다. 또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차지한 소리꾼 가족. 오랜 시간 준비한 대회에서 드디어 장원을 거머쥔 서 씨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뿌듯한 성취감이 묻어납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나란히 걸어서 갈 수 있는 대사습놀이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 소리꾼으로서 나아가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갈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루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용 부문은 김기석 씨, 가야금 병창에는 이윤서 씨 등 총 13명이 장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8일간 국악의 향연이 펼쳐진 제49회 전주 대사습놀이. 국악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인 만큼 판소리와 무용, 가야금 병창 등 13개 부문에서 실력파 국악인들의 치열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직위가 특정한 고수와 무대에 오르는 지정 고수제가 도입됐는데 소리꾼과 고수가 평소에 호흡을 맞춰오는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서 고수 부장나면 똑 뛰어낼 수는 없죠.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대장정을 마친 제49회 전주 대사습놀이. 청중평가단에 이어 지정고수제까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시도가 더해지면서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